세 번째 섹션은 정렬입니다. 정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인데 정렬을 수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키워드뿐 아니라 앞에서처럼 실제 수행되는 단계별 결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정렬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인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어요. 오름차순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역순으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가 가나다라, 역순이 그 반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렬도 마찬가지 시간 복잡도가 있어요. 탐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들 중에 하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지만 정렬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평균 시간 복잡도가 있고 최악의 시간 복잡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암기는 직접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렬의 종류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 정렬인데요. 선택 정렬은 기준값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나머지 데이터들과 비교를 한다고 해서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데이터와 나머지 데이터들의 최소값, 선택된 데이터 별도, 나머지 데이터들의 최소값 해서 선택된 데이터와 최소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된 데이터가 최소값보다 크다 그러면 치환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오름차순이 기준이에요. 내림차순으로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택된 데이터가 최소값보다 작다 그러면 정상이죠. 보통 선택은 제일 왼쪽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데이터가 작다고 하면 서로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 시험에 코드 형태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비교가 끝나면 첫 데이터 공간에는 가장 작은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데이터는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다시 정렬을 하는 이런 상태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정렬 작업을 반복할 때마다 비교가 시작되는 위치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 정렬의 시간 복잡도 앞에서 봤죠?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예시도 나와 있는데 예시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써 있지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6가지의 값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0을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나머지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41이죠? 50과 41을 봤을 때 50이 더 크죠? 그러면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값이랑 일단 비교해서 바꿨기 때문에 이 41은 이미 정렬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렬이 안 된 나머지 중에 첫 번째 값, 그리고 이 첫 번째 값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최소값을 비교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최소값이 더 작기 때문에 교환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형식으로 여기서도 보는 거죠. 59와 53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또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94와 58입니다. 그러면 94가 더 크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는 계산이 됐어요. 59와 94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이거 어쨌든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면 바꾸지 않고 놔둔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주면은 선택 정렬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정렬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 개념이 코드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기준값이 하나씩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교하는 값들은 항상 이 오른쪽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블 정렬이에요. 버블 정렬은 기준값으로 지정한 데이터와 다음 데이터끼리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준값과 오른쪽 데이터를 비교, 보통 오른쪽이라는 거는 이제 다음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서로를 교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놔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값과 오른쪽 데이터를 봤을 때 기준값이 크면 바꾸고요. 기준값이 작으면 유지합니다. 오른쪽 데이터가 뭐 최소값이든 뭐건 간에 어쨌든 우리는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값이 어쨌든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값이 크면 바꾼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비교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위치에 가장 큰 데이터가 존재를 해요. 오름차순인데 가장 큰 데이터가 오른쪽 끝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다시 버블 정렬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위치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종료 위치가 감소되는 형태예요. 시간 복잡도 똑같죠?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놈과 내 오른쪽에 있는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크면은 놔둔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번에는 여기랑 여기, 값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일단은 위치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쪽 위치랑 이쪽 위치에 있는 값을 서로 비교를 해요. 근데 왼쪽이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계속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점점 이게 동그란 요만큼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거품이 올라가는 것처럼 비교를 한다 그래서 버블 정렬이에요. 69가 더 작죠? 놔두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 합니다. 그럼 53이 더 작잖아요? 바꿉니다. 넘어가서 두 개를 마찬가지 비교를 해요. 94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로 두 개를 교환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얘가 제일 큰 값이고 정렬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상태로 쭉 넘어가는 형태라고 하면 아래처럼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50하고 41을 비교한다 그러면 얘가 더 작으니까 바꿔주는 거고요. 50하고 69를 비교하면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69와 53은 바꿔야겠죠. 53은 더 작으니까요. 바꿔주고요. 69와 58을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작죠? 마찬가지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이 또 정렬이 완성이 됐다. 이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정렬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편의상 제가 이렇게 배열을 한 거고 실제로는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해주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런 단계로 수행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와요. 삽입 정렬입니다. 좌측에 이미 정렬된 요소와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집어넣기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들이 우측으로 밀려나겠죠? 그리고 내 왼쪽 데이터랑 비교를 하는 게 맞으니까 가장 첫 번째로 비교할 값은 두 번째 데이터부터예요. 이 부분도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복잡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것도 이미지를 같이 보죠. 두 번째부터 봅니다. 두 번째, 정렬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본다고 했는데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정렬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50과 69를 봤어요. 50과 69 순서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와서 41을 봅니다. 41과 왼쪽에 있는 정렬된 애들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아니라 요 앞으로 넘어가야 되죠? 정확하게는 여기죠, 여기.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실제로 숫자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50과 69하고 41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요놈이 이 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한 칸씩 밀리고요. 요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요놈입니다. 요 위치에 있던 애가 일로 들어가고 요 위치에 있던 애가 일로, 요 위치에 있던 애가 일로 간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이제 94죠. 왼쪽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얘가 제일 크네요. 놔두면 되고요. 53을 볼까요? 53은 94보다 작아요. 69보다 작습니다. 50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 공간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한 칸씩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게 삽입 정렬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쉘 정렬입니다. 자, 쉘 정렬은 어때요? 많은 데이터가 이동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보완한 정렬 방식이 쉘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들의 간격을 정하고 간격을 점차 줄여가면서 삽입 정렬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N개의 데이터를 가진 자료 구조의 간격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진 않고요. 데이터 수가 실제로 표본이 적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그냥 절반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정해진 간격으로 다수의 부분 리스트를 생성해서 정렬을 수행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합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책을 보시면 간격은 5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부분 리스트가 5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그대로 하나씩 내려요. 이렇게. 실제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굳이 써보자면, 리스트 1에는 현재 지금 78과 54, 50이 적혀 있는 거고요. 리스트 2에는 69와 39, 리스트 3에는 87과 14, 리스트 4에는 93과 86, 리스트 5에는 46과 37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림에서는 이 데이터 위치 그대로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을 다 삽입 정렬을 해준다는 거죠. 보통 두 개랑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정렬 자체가 어렵진 않죠. 이거는 50, 54, 78 이렇게 정렬이 될 거고 여기는 69랑 39가 아니라 39, 69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정렬을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동하는 데이터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전체를 삽입 정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은 힙 정렬입니다. 여기서부터 상당히 어려워져요. 정렬 대상을 완전 이진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정렬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식 노드가 부모 노드보다 큰 경우에 자료를 교환한다고 되어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을 비교적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개의 데이터를 힙 정렬하는 방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하향식 힙으로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뭔지 한번 볼게요. 화면 감이 오실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게 하향식 힙이란 이야기예요. 이 부분. 요거요. 요게 하향식 힙입니다. 하향식 힙. 내려갈수록 커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일단 50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69를 보는 거죠. 69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69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42를 추가합니다. 41은 여기에 그냥 추가가 되면 되죠. 이 상태에서 94를 추가합니다. 94. 94를 추가하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에 94가 이렇게 써지는데 94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고 바뀌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 94가 써진 거죠. 자, 여기 나머지 53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붙으면 됩니다. 제일 작으니까요. 얘보다는 크지만. 자, 그래놓고 58까지. 58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바꿨어요. 그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차례대로 채워나가는 게 완전 이진트리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자, 최대 노드가 가장 큰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값이 맨 위에 있겠죠? 맨 위에 있는 애를 제일 오른쪽 끝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노드, 그러니까 이진트리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에 있는 노드를 위로 올립니다. 그래 놓고 제일 위에 있는 걸 다시 아래쪽에 있는 자식 노드랑 비교를 해서 위치 변경을 해서 하향식 힙으로 다시 바꿉니다. 자, 그래서 41이 69랑 바뀌고요. 요 41이 또 53이랑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이 또 나와 있죠? 이 큰 값을 또 집어넣고 또 제일 작은 값을 위로 올려요. 그래서 서로 또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제일 큰 값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요 큰 값, 요거랑 요거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위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또 58이 빠지고요. 제일 작은 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요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얘랑 얘를 바꿉니다. 그래서 53이 위로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53이 내려오고요. 제일 작은 값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값이랑 요 값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50이 여기 적힐 거고요. 41이 마지막에 여기에 적히겠죠. 이러면서 정렬을 끝내는 겁니다. 자, 요게 마무리 과정이고요. 여기까지 적었죠? 자, 이 다음 또 볼게요. 이진 병합 정렬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두 데이터를 한 쌍으로 병합해서 정렬을 한다. 무게를
개만 정렬을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정렬된 두 그룹을 다시 한 쌍으로 해서 다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78, 69 정렬해서 바꾸고 요거 정렬해서 바꾸고 요거 정렬해서 바꾸고 요 정렬해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얘네는 이미 정렬이 돼 있죠. 얘네들을 다시 또 정렬하고 다시 또 정렬하고 얘네들 다시 또 정렬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 설명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킷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버킷 정렬은 뭐라 그럴까요? 이 작은 버킷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렬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합치는 형태거든요. 데이터 범위를 균등하게 나눈 여러 버킷을 생성해서 정렬을 하는 거고요. 스택을 이용하고요. 데이터 범위 파악이 가능해야 이 정렬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범위를 나누기 때문에 예시를 보면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입력된 수의 범위가 1에서 24이고요. 그 다음에 버킷의 범위를 5로 가정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버킷 1, 6부터 10까지는 버킷 2, 이런 식으로 네 군데의 버킷에 데이터를 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그냥 담으면 되죠. 보이는 위치에다가 그냥 분류를 해서 집어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버킷에 담은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지만 이 버킷에 담겨 있는 숫자들이 원래는 뒤죽박죽 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뽑아갔다 그러면 6부터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가 6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7이거든요. 근데 여기 내부에서 이미 정렬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9, 7, 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나와 있냐면 이쪽으로 먼저 뽑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스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렬된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뽑는 겁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제일 작잖아요. 첫 번째 거를 먼저 뽑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걸 뽑아오고요. 다섯 번째 걸 뽑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택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되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순서대로 뽑아요. 그리고 집어넣고요.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뽑아서 집어넣는 형태입니다. 이걸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죠.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넘어가서 이번엔 퀵 정렬입니다. 요게 제일 어려운데 오른쪽에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 구현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결과를 묻는다기보다 개념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준값을 기준으로 두 개의 비균등 같은 크기가 아닌 거죠. 배열로 분할을 해서 정렬을 하는 방식인데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죠. 가장 빠르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자, 분할. 큰 값은 기준값을 기준으로 큰 값은 오른쪽, 작은 값은 왼쪽의 부분 배열로 분할을 하고요. 부분된 배열을 다시 또 분할을 해서 적절한 크기가 되면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정렬된 부분을 다시 결합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죠. 많은 자료 이동을 없애고 순환 호출을 이용해서 정렬을 반복하는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또 설명을 또 해볼까요? 아홉 개의 데이터를 퀵 정렬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기준값을 56으로 정했습니다. 데이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영역이 3개 이하인 경우에 정렬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원래는 이 정도 개수면은 그냥 바로 정렬을 하는 게 편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또 책에 예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홉 개 정도가 데이터가 있고 한 영역 안에 3개 정도만 있을 때 정렬을 하는 형식으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6을 기준으로 큰 값과 작은 값을 각각 오른쪽, 왼쪽 배열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56은 이미 여기에 정렬이 됐다고 생각하고 56은 고정을 한 다음에 양쪽을 처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만. 일단 왼쪽은 놔두고 오른쪽만 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값을 다시 정합니다. 자, 오른쪽 영역은 67을 기준으로 잡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67을 기준으로 잡았더니 데이터들이, 남은 데이터들이 오른쪽으로만 가게 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도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미 56과 67은 정렬이 된 거예요. 기준값을 정했기 때문에. 자, 그럼 나머지가 영역에 데이터가 3개밖에 안 남았죠. 그럼 얘는 그냥 직접 정렬을 하는 겁니다. 정렬을 하게 되면 73, 87, 99 순이죠. 그렇게 정렬을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요건 이미 정렬이 됐고요. 여기 끝났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왼쪽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미 오른쪽은 정렬이 끝났어요. 왼쪽에 기준값을 27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배열을 해보니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두 개예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각각 정렬을 하면 되죠. 왼쪽은 이미 정렬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41과 33은 바꾸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건 정렬을 해서 이렇게 내리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내립니다. 이렇게 완성된 걸 합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퀵정렬이죠. 이거를 한 번에 철철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쪽은 놔두고 일단 여기부터 해결, 이거 끝나면 그 다음 거 해결,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정복한 다음에 결합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퀵정렬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